네, 안녕하세요. 미국 치대 준비법 네 번째로 덴탈 쉐도잉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는 작년에도 학생들과 같이 치과 쉐도잉을 같이 했습니다. 치과 병원에 가서 아니면 해외 치과 의료 봉사에 가서 치과 선생님들이 진료하시는 걸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. 그리고 학생들이 간혹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툴을 건네드리거나 했을 때 좀더 학생들이 좀더 진지하게 치과에 대해서, 치과 병원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보통 치과 병원에서 일을 한 후에 학생들이 치과 의사님들한테 영문으로 된 치과 추천서를 받아서 학교에 보낸다면 그것 또한 어필 작업이 됩니다. 그리고 UOP가 아닌 UDM에서는 치과 쉐도잉 프로그램에 최소 시간을 60시간을 하고 있고 앞으로 많은 치과대학교에서 치과병원의 쉐도잉 프로그램을 시간대를 요구할 것 같습니다. 그럼 꼭 여러분들도 치과병동의 쉐도잉 프로그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